제가 난생 처음으로 WRC 시리즈, 그러니까 WRC 10을 구입했습니다. 그동안 구입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예전 시리즈 데모를 해보고서는 좀 인상이 너무 안 좋았어요. 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모션 시뮬레이터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밋밋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물론 이제 지원하는 모션 있습니다. 디박스만 지원하는데 디박스가 너무 비싸서 국내에서는 이 디박스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고, WRC 라이센스가 다음부터는 코드마스터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나오는 WRC 시리즈로는 뭐 마지막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기념으로 한번 구입을 해봤고. 저는 이제 더 트렐리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모션 시뮬레이터를 사용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휠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휠에 이제 모든 이 피드백에 모든 감각이 집중이 되는데, 저는 이제 몸이 움직이고 여러 가지 뭐 버티키커도 여러 개 설치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각이 굉장히 분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피드백 자체도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 이게 트리플이 지원이 안 되네. 더트렐리도 트리플을 지원이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트리플, 이제 시야각 계산해갖고 하는 그 트리플 지원은 안 되는데, 뭐 그래픽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나무들이 왜 이렇게 좀 거슬리게 보이지? 썩 좋지는 않네요. 2021 스페셜 스테이지. 자, 이게 이제, 야, 이런 거.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한 거예요. 실제, 금년에 열리는 똑같은 코스를 달려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산 거고. 자, 현대가 있습니다. 현대. 자, 현대가 있습니다. 현대가 있어서 이걸 또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또 약간 몰입감이 있잖아요. 실제 지금 금년도에 출전하는 차량들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게. 누빌. 와, 코드라이버까지 같이 다 나오네. 와. 4, 뭐야? 3, 어? 2, 화면 왜 이래? Let's go. 100. Flat right 잠깐. 화면 이상해. 아, 왜 3, 그래? 2, 아, 뭐지? 1. We're off. 100. 너무 굉장히 우렁차게 6. 말씀하시는데? Into right 5, cut and left 3 opens. Into right 3 and left 5 tightens. 그냥 피드백 자체는 좋은데요? 재밌는데? 아, 뭐 그냥 게임으로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약간 쉬운, 오, 뭐야? 끊겼어. 약간 쉬운 느낌이긴 한데, 왜 이렇게 좀 쉽지? 길이 쉬워서 그런가? 컨트롤 왜 이렇게 잘 돼? 잠깐만, 어시스트 뭐 켜져 있나? 이거 뭐 이거? ABS가 켜져 있구나. 에이, 뭐 상관없고. 뭔가 약간 더 들으려보다 뭔가 좀 컨트롤이 잘 되는 느낌 아닌가? 제가 원래 랠리를 하는 시뮬레이터가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좀 핸드브레이크 위치가 뭔가 지금 익숙하지가 않아. 재밌어. 재밌는 피드백인데요? 물리는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좀 약간 쉽다라는 느낌. 아, 이씨. 뭐야, 왜 이래? 뭔 소리야, 이거? 옆에 언니가 싫은 소리. 이렇게 맞아? 이게 지금 진동은 많은데 재밌어요. 진동이 많아서 좋은데 뭔가 이렇게 조금 타이어 그립 그런 느낌이 이렇게 없지? 설정을 좀잘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그냥 첫판 처음 지금 처음 해본 거니까 모르겠는데 1번 한 번도 안 해봐. 일본하고 요즘에 좀 관계가 좋지 않지만은. 이게 또 게임에서 좀 보기 힘든 장소다 보니까 제가 일본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해볼게요. 이거 근데 전부 다 아스팔트네? 자, 가보겠습니다.
Let's go! 아, 너무 더워. 근데 비양이 땀 너무 많이 나는데? 못 하겠다, 이제. 오. 3. 오. 오. 오, 그럼 시뻘했어. 오. 어우, 너무 좁아, 너무 좁아. 어디, 어디? 오! 오! Left 4, 100. Left 4. 오! 아, 근데 화면이 좀 잘 안 보여, 안 보여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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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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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into right 6 short 100 6 right 6 and left 5 Titans 4 long 6 다음에 5 into flat right Titans 오. 5 short 오. and left 6 100 오. caution hard break for square left don't 오. cut 30 어디 하대만 오유유유 square left small cut 200 와 잘했어 잘했어 여기 어디 아 뭐라는 거야 오 오 오 잘했지 잘했지 어 하여튼 얘가 되게 깜짝짝 놀라게 하네요 코드라이버가 이상한 취임새를 넣었고 어 네 오, 안 돼! 안 돼! Left 4, Titans 80. Left 4, long, Titans left into right 4. 5, 30. Long. Right 3, Titans at junction, 30. Junction. Left into far right, 30. 오, 오, 뭐야, 여기. Break into left 4, into right 3. 여긴 또 주택가네요. 오. Don't cut into right 3. Don't cut. 아 이래서 don't cut이구나. Caution, break square right at junction and left 5 short 80. Perfect. 뭘 퍼펙트야 이씨. 아 이게 지금 보니까 타막 느낌이 아스팔트 느낌이 뭐 그래요 저기 서킷 레이싱 게임처럼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막 그립이라든지 이런 게 느껴지진 않는데 그냥 나쁘지 않습니다 네. 타막에서의 어떤 접지 느낌 물리는 모르겠어요 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스팔트에서 어떤 접지에 따른 무슨 뭐 이세한 피드백 그런 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좀 두루뭉실하게 오면서 그 안에 좀 진동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재미 있습니다 네 나쁘지 않 뭐 그런 면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금 하는데 이 CSP V3 페달에 진동이 계속 오는데 뭐 타이어 미끄러지고 뭐 그럴 때마다 오나 봐요 뭐 언제 오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런 거 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신발 신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의미가 없죠 저는 지금 맨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진동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유 그리고 지금 아우 더워갖고 우선 지금 이 화면이 사실 트리플 모니터를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요거 32인치인데 아 좀 이 왜곡 있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고 좀 약간 거슬리긴 해요 네 뭐 더 왜 그러냐면은 뭐 더트 랠리는 안 그러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우선 랠리 게임은 이 시스템에서는 안 하거든요 다른 방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이 왜곡되는 게 거슬리니까 제가 원래 한번 랠리 하는 방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에어컨이 있는 방에 와서 제대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더워갖고 저 방에 그리고 우선은 뭐 랠리 게임을 하는데 굳이 뭐 트리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또 트리플을 제대로 이 게임이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우선 여기다 좀 설치를 했어요 지금 제가 설치를 하고선 조금 이제 설정 같은 거 조절을 했습니다 지금 이 포스 피드백 같은 경우 보니까
좀 너무 달그락거려요. 그러니까 아, 재미는 있습니다. 재미는 있는데 기본 설정상에서 그러니까 어떤 이 노면 굴곡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오는 피드백이 전부 다 이 달그락거리는 거에 너무 이렇게 묻히고 약간 클립되는 느낌이 많아서요. 우선 진동 같은 것들은 다 많이 줄였고 이 타이어가 이런 그래블이라든지 노면에 닿을 때의 느낌을 조금 더 느끼고 싶어서요. 우선 저는 뭐 이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잠깐 해봤는데. 어? 포르투갈. 오, 옛날 그 더트레일리에 있는 약간 그리스 느낌 나는데?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은 거. 어우, 왜 이렇게 길어? 아니, 3.3km는 좀 그렇고, 20km 안 되고. 8.46. 이거 해보겠습니다, 네. 4, 3, 2, 1. We're off. 80. Left 4, into right 6, short. To left 4, short, and left 4, keeping 100. Let's get back on the track. 잠깐만, 어렵다. 요 코스 조금, 잠깐만요. 천천히 달려야겠다, 진짜로. 잠깐만. 그래, 다시 천천히. 자. 3, 2, 1. Off we go. 80. Left 4, into right 6, short. Left 4, short, and left 4, keeping 100. Right 2, tree in, and right 5, short, rocking, narrows. Wow, 이게 그냥 어쨌든 실제로 요거 요 코스는 있는 거잖아. 지금 이거 금연에 하고 있는 대회잖아요. 선수들이 이거를 와 이런 길 어떻게 달리냐. 와. 와. 오. 뭐. Left 6 hard break into square right very narrow tree in 30. Square right tree in 150 bumpy. 뭐야? 어떻게 지나가 여기? 오. 6 into caution, left 4, short, rock out, 70. And right 5, 50. Ah! Whoa! Left 5, short, into wow. right 5, 200, narrows. 아, 이런 몰입감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선수들이 실제로 이 똑같은 코스를 금년에 하고 있다라는 거. Right 4, short, 100. 이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몰입감을 더 주는 것 같아요. 어우, 진짜 어렵다. 아, 이게 실제 차로 한다고 생각하고 그랬으면 지금 차, 아유, 옆에 찌그러진 거 견적 엄청 나왔었네. 어쨌든. 아 그런데 오 뭐. Left 3 small cut 80. 이게 핸드브레이크 작동하는 게 더 트레일리보다 좀 쉽네요. 예. 네. 전반적으로 right 4 and right 3. 뭐 날라다닌다. To left 3 and right 4, 50. Left 4 into right 3. To right 4, short into right 5. To left 6 long over crest, keep middle into right 5, 50. Right 6, rock in, 80. 아, 진짜 섬세하게 해야겠다, 여기. 잠깐만. Right 4,
crest, medium, keep right. Left 2, into right 3, very narrow, 50. Perfect! 뭘 퍼펙트? 안 돼! 오, 퍼펙트 뭐야, 그냥 들어온. Left 4, narrows, 100. 저 추임새 뭐니? 진짜. Left 3, into flat right, 80. 어. 오오오 장애물이 옆에 옆에가 부딪힐 게 너무 많아. Caution, hard brake for helping. 아, 진짜 성묘길. 성묘 가는 길. Into right 3, short, into left 2, opens 100. 안 돼! 아, 성묘 가는 길 너무 이거 험해갖고 이거. Right 5 over bump into left 4 80.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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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ute hairpin right, don't cut, 100. 안 돼! Acute hairpin left, tree in, 200. Caution right 2, don't cut, into through water, and square left, don't cut, 80. 와, 여기 진짜... Left 4, short, don't cut, into right 3, don't cut, 80. Left 4, short, and right 4, short, 80. Left 4, short, don't cut, 120, bumpy. Pinks, into left 5, long, tighten, 150. Left 4 short, uphill 120 and finish. Wow! 재밌다. 재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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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재밌어. 아, 우선 뭐 물리고 뭐고 그걸 떠나서. 몰입감이 있네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WRC에 출전하는 차량들이 그대로 나오고 선수들도 그대로 표현되고 코스도 그대로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몰입감이 있고 뭐 조종도 지금 전반적인 느낌 자체는 더트랠리 2보다 조금 쉬워요. 조작감 자체는. 예. 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한 코스를 몇 개 했잖아요. 세 개? 세 개인가 했잖아요. 세 개 했는데 아마 더트랠리 2.0을 제가 쳐갖고 처음 그걸 했으면은 지금처럼 달려서 아마 완주 못했을 것 같아요. 비교적 조금 조작감이 조금 쉽고 그리고 핸드브레이크 좀 잘 들어요. 더트랠리 같았으면 핸드브레이크 걸고서는 좀 약간 좀 미끄러졌을 상황들도 되게 많은데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랠리를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지금 많이 해본 게 아니라서 뭐 다른 커리어라든지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은 순전히 조작감이라든지 어떤 그냥 첫 인상적인 측면에서는 재밌는데요? 네. 제가 더트랠리를 지금 너무 지겨워갖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오, 요 코스 재밌네. 이게 굉장히. 굉장히 성묘 가는 느낌. 아, 한번 해보니까 그랬죠. 네, 알겠다. 아, 이게 한번 해보니까. 확실히. 길이... 아, 여기가 요 어떻게 지나가라는 거야, 여기? 아이씨! 아! 아이씨! 아!